가장 기대했던 모델 지리 커스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7위 커스텀 퍼페로 모델입니다. 보통 7위 커스텀은 메이플렉을 많이 쓰는데 네네. 이거 이쁘죠? 여기 총알도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70년대 모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어우 야 좋다 야, 이거 딱 하실 멋있죠? 만한 그런 느낌의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뷰렛 튀어나와 있고 거기다가 위쪽에 포페로 예쁜 색상 올라가 있고 블랙 바디에다가 네. 이거 참 원초적인데, 이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건 깁슨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픽업 셀렉터가 여기 달렸고, 네네. 딴 회사에서 집 나온 사람이 아, 네. 이거 명기입니다. 네. 특히 저는 이거만큼은, 치리 커스텀만큼은 미펜보다 맥펜이 더 좋습니다. 네네. 정말 좀 맥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몇몇 모델들이 있는데, 치리 커스텀이 좀 그래요. 네. 가격도 그렇고, 어쨌든, 뭐랄까, 맥펜에서 좀그 수많은 맥펜의 정체성 중에 되게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타임은 확실합니다. 그게 이제 포페로로 나온 거죠. 네, 128만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98cm 전장, 44mm 두께, 73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좀 내기 좀 가늘하죠, 가늘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네. 내가 연주감이. 손이 커졌나? 막. 연주감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이 커졌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재보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안 늘죠, 아, 오늘. 실제로 네. 그냥. 72, 73, 막 예, 그니까. 이러니까. 네, 바디 목재는 엘더고요. 네, 이건 메이플 C쉐입 네, 지판 포페로 올라가 있고,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 헤드, 41.3mm 너트 너비. 약간 좁습니다, 약간. 예, 요거죠, 요거. 네, 42에서 약간 좁아진 41.3mm. 그리고 신세틱 본넛이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이 완전 빈티지 공률. 7.25인치, 184.1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이고요. 648mm 롱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브릿지 쪽이 스탠다드 싱글 코일 텔레. 그리고 넥 쪽이 팬더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투볼륨 투톤 예, 뭐 쓰리웨이. 와이드 레인지라 그러는데 뭐가 와이드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픽업이 와이드하죠. 예, 예. 픽업이 픽업 와이드하군요. 사이즈가 아, 와이드합니다. 와이드. 예. 3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 바디 크롬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뭔가 약간 혼종 같은 느낌도 좀 예. 들거든요. 빈티지함과 타 브랜드의 어떤 특성과 와, 뭐. 거기다가 뭐 70년대 이런 뷰렛과 와, 스탠다드와 샌들과 뭔가 뭐. 막 전체적으로 막 이것저것 그냥 박물관에서 시대별 어떤 부품들을 막 모아다가 모아서 만든 만든 것 그냥 네, 같은 느낌도 혼종 있고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무게. 저는 써놨습니다. 저도 써놨습니다. 3.54. 68. 5468. 68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는 무겁더라고요, 또. 무거워. 아, 나 이거. 사람이 현혹되는 바로 이 순간. 6061. 61? 선생님은? 54. 선생님 7 차이. 저도 7 차이. 야, 야, 깜짝이야, 또. 동점. 야. 이럴 수도 이렇게 있네. 무가 나왔네요. 네. 3.54, 3.61, 3.68. 그렇죠. 7 차이. 선생님이 7 차이. 차이, 저도 자기도 7 7 차이. 차이. 네. 야. 무승부네요. 야, 이거 야, 뭐 이래? 이런 느낌으로 무승부되기 쉽지 예, 않은데요. 1승 1패 네. 1무죠. 3.61kg요. 어쨌든 무겁긴 무겁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사이즈들은 근데 컴팩트한데 좀 무게들은 무거워요. 또다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꽤 해요. 좀. 예. 이 근데 사운드. 이거 저는 그 맥펜 메이프루드를 갖고 있는데 그거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로즈우드를 달면은 더 이게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포페로에서 어떨지 그게 제일 걱정되는 저 뭐랄까 좀. 그러게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어, 좋아 이거. 적절합니다. 진짜 딱그 기름막 한막 걷어낸 것 같은 사운드 나요, 포페로. 마샬. 괜찮은데? 이거 소리 아주 괜찮은데, 좋네요. 네, 아주 아주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네요. 마샬.
요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제일 많이 팔리는 단일 저기 악기 종류로 보면 텔레캐스터가 거의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전뭐 모델들을 통틀어서 근데 뭔가 약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원초적인 사운드로 회귀하는 그런 뭐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요새 뭐 메탈 기타나 락 기타나 이런 것들 사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텔레가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새롭게 잡힌 포페로 모델이 7이 커스텀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탐이 많이 나네요. 탐이 많이 나고 네. 조만간에 예. 텔레가 간단하죠 뭐. 그렇죠. 정말 네.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꾸준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사장님이 그래서 텔레가 잘 나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텔레 룰스 네.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네. 콘텐츠를 하나 네, 콘텐츠를 하나 텔레 특집을 한번 기획 중이니 또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말이 있죠.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복세 편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복세 텔치. 네. 복잡한 세상 텔레를 치자. 네. 네.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밸런스가 포페로랑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또 익숙하면서도 약간 새로운 네. 소리 반가운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1949화의 리미티드 에디션 에피폰의 레스폴 블랙백 프로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좋죠. 네, 오박눈탱이님 딱 에피폰의 가격과 소리 같네요. 점점 오르는 물가 이런 세일이 있어 음악 생활을 합니다. 한줄평 버즈비 화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주 네. 텔레캐스터 같은 한줄평이셨네요. 네, 오박눈탱이님 화이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 참 좋은데 포페로랑도 잘 맞고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텔레캐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으시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저는 한줄평 아까 드렸던 복세 텔치. 네, 복세. 네, 그리고 자파즈나 텔레를 치자. 바로 치고 피처링 핏 포페로. 아, 피처링 포페로.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좋은데? 포페로가 전혀 부대끼지 않습니다. 네. 로즈우드였다면 되게 짱알짱알 됐을 텐데 기타. 맞아요. 네. 이게 와이드 레인지가 소리가 작아요. 근데 거기다 로즈우드를 다니까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꾸 지독한 소리가 네. 나죠. 네. 아, 점수 8호 8호. 네, 좋습니다. 8호 8호가 포페로 같죠? 8호 8호 포페로. 네, 그렇죠. 야, 셀프 디스를 이렇게 독하게 야, 미 이럴 때 이제 파파고를 열어서 한번 볼까요? 이번엔 프랑스어로 들어볼까요? 리프. 리프. 오, 리프. 네, 그렇습니다.
전혀 욕 같지 않네요 이걸로 네. 들으니까. 네. 프랑스가 참 아름다운 나라가 봐요. 리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7위 텔레 커스텀 네 포페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콜트 오랜만에. 콜트 오랜만에. 네. G 시리즈. 콜트 G 시리즈. 입문용 기타의 뭐 레전드 중에 하나죠. 예. 네. 20만 원대에서 또 저희가 가격 카팅을 딱딱딱 해가지고 난 준비를. 타멘더스인 줄 알았어. 네. 네. 타멘 콜트 다음 네. 시간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